어? 어? 야, 오늘은 운이 좋구만. 3번에 3명이 잡다니. 얼른 얼른 옮기자고. 신선할 때 먹어야 맛이 좋으니까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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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 마리가 더 있다! 얼른 잡아! 빨리 잡아! 아직 어려 보이지만 미안하다. 신선한 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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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깼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빨리 신선한 간을. 죽어! 아! 죽어! 멈춰! 아! 죽어라! 아, 깜짝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심장! 가만. 이거 우리 딸, 요르르 비명 소리 같은데? 얼른 올라가 봐요! 이게, 그래? 아이, 딸!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악몽이라도 꾸고! 죽어! 죽어! 우리 딸, 이게 무슨 일이야? 천녀석은 누구야? 누군데 우리 딸 이러겠어! 아빠, 이 이상한 애가 갑자기 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내 방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 잘했지? 정말 다행이다. 잘했어, 잘했어. 대체 뭐 하는 자식이야? 잠깐. 여보, 얘는 그... 여보, 아는 애야? 아는 애라도 남의 집 창문을, 그것도 우리 집 딸내미 방 창문을 함부로 열고 무단 침입하다니. 참을 수 없어. 바로 경찰서에 끌고 가자. 이런 녀석들은 아주 혼쭐이 나야 돼. 잠깐만. 얘 나랑 똑같은 꼬리가 달렸어요. 뭐? 꼬꼬꼬꼬리? 어? 그럼 엄마랑 똑같은 궁유라고? 어이, 일어나봐. 어이. 얼른 일어나, 변태야! 변태, 너는 변태, 변태다, 변태. 일어났구만. 너 딱 보니까 구미호, 우리 딸 간을 새벽에 먹으려고 감히 우리 가족 집에 무단 침입을 해? 그게 죄송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딸 간을 그냥 얘를 바로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여보. 말리지 마. 여보, 진정해. 진정해. 릴렉스. 자, 여기 생간. 먹고 싶지? 네. 자,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볼래? 아, 정말 어젯밤엔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저는 사실 이 마을 뒷산에 살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구미호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곤 저희 집안 가족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그곳에서 탈출했고, 며칠 동안 마을에 골목길에서 잠을 자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어젯밤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신선한 간을 찾는데 이 집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향기가 났어요. 그랬구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한 건 절대 용서 못해. 정말 불쌍한 고양이입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불쌍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인간을 해하려고 하다니. 저는... 여보. 응?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우리 딸이 간을 꺼내 먹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 어리긴 하지만 구미호는 구미호. 경찰에 신고해도 구미호의 능력을 사용해 도망치면 그만이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죠. 그러면은 이 아이를 안 보이게 지하실에 가둬놓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그래요. 요루야, 괜찮지? 네, 뭐. 너는? 말 걸지 말아줄래? 내 간을 빼먹으려고 했던 국민이랑 이야기할 만큼 난 너그럽지 않거든? 넌 날 죽이려고 했잖아! 맞아. 미안해. 말 안 걸게. 야, 너 이거나 먹어. 고마워. 근데 내가 구미호라고 하는데 왜... 가족들이 아무도 안 놀라냐고? 우리 집에도 구미호가 있거든. 하지만 너와는 달리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켜주는 멋진 분이셔. 구미호가 인간이랑 지낸다고? 어쩐지 너희 엄마한테는 구미호의 향이 났어. 더 이상 너한테 해줄 말은 없어. 난 그럼 올라간다. 인간과 함께 지내는 구미호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어서 불 끄고 누워요. 자야죠, 내일 출근하려면. 여보. 응? 지하에 있는 저 구미호 소년 어떻게 할 생각이야? 글쎄요. 우리 딸을 공격했으니까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정말? 나도 용서는 도저히 안 돼.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애가 말하는 거 들었죠? 구미호 사냥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요. 그러게. 구미호 사냥꾼이 정말 우리 마을에 있다면 우리 여보도 위험할 테니까. 일단 불 끄고 자고 있어요. 가서 말이라도 해봐야겠어. 지금 이 시간에? 지하창고 금방 다녀올게요. 먼저 자요. 근처에서 구미호의 냄새가 난다. 안녕하세요. 그래,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너희 가족끼리는 유감이야. 그래도 우리 가족을 공격하려고 한 건 용서 못해, 알지? 네. 저도 사람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 구미호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한 건진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나저나 그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래? 그 녀석들은 구미호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녀석들이에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요괴 같달까?
요괴라고? 네. 아주 냄새를 잘 맡고 평소엔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다녀요. 잡혀간 구미호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 가족들도... 네. 저희 가족들도 모두 구미호였고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구미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가족들이 잡아먹혔다고? 지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잡혀간 구미호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구미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가족들이 잡아먹혔다고? 내 간에 먹으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밥만 떨어지게. 아이, 왜 이렇게 옆에서 한숨을 쉬어? 우리 딸 왜 그래? 아이, 안 먹을 거면 놔줘. 아이, 나도 이제 당근은 지겹거든. 네 밥 내놔. 군침이 싹 도네. 안 돼. 멈춰. 반찬 스틸. 멈춰, 리아야. 엄마, 아빠. 응? 음? 그 구미호 있잖아. 왜 또 그 구미호가 또 너한테 뭔 짓 했어? 그 녀석이 아주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뭐? 아이, 그 녀석이 불쌍해서 그래? 아이, 너가 웬일이야? 그 녀석 얼굴 좀 보니 좀 잘생겼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이, 리아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넌 밥이나 먹어. 아이, 요리야,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아이, 불쌍하긴 뭘. 아이, 그냥 가족들이 다 잡아먹혔다고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요루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아빠는... 그래, 요루야, 네 맘대로 해. 여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정학 이거 어딨어? 그래도 요루가 선택한 거예요. 요루가 간을 뺏길 뻔한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런 요루가 진심으로 보내주자고 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엄마, 아빠. 그래, 잘 살고 구미호 사냥꾼한테 잡히지 말고 잘 지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차 조심하고. 네. 갔다 와, 우리 사랑하는 딸아들. 에휴, 학교 늦었어. 빨리 따라와. 네, 아, 오빠. 학교 늦었다. 빨리 가야 돼. 어디 가? 학교 늦었다니까. 오빠는 또 학교 가다가 PC방으로 빠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나게 혼쭐할 거면서 뻔히 아는데도 그걸 또 빠지냐. 이상하다.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에휴, 에휴.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등급 혼자서 하네. 어? 뭐야 쟤, 어제 보내줬는데 왜 날 따라오지? 오늘 그치 잘 나왔네. 요리야, 요리야. 저기 엄청난 꽃미남이 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 누구야? 누구야? 소개시켜줘. 너무 잘생겼어. 어? 잘생겨서? 누가... 아... 잘생기긴 누가 잘생겨? 진짜 왜 하루 종일 나 쫓아다니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서 한마디 하던지 해야지. 나 잠깐만 다녀올게. 좋겠다. 자, 학교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왜 하루 종일 날 따라다니는 건데? 너 아침 등교길에도 나 따라왔지? 당장 말 안 해? 우리 학교에 저렇게 잘생긴 얼굴 천재가 있었나? 진짜 완전 멋있게 생겼다. 저 밑에, 눈 밑에 점 좀 봐.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 옆에서 꼬리치는 끼지만은 누구야 도대체? 참나, 후배 같은데. 감히 저 잘생긴 애한테 꼬리를 켜? 눈꼬시려 죽겠네. 하여튼, 요즘 후배들은 정말 빠졌다니까? 에휴. 왜 자꾸 따라다닌 거지? 아, 아까 한마디 했더니 그래도 이젠 안 따라오는 것 같네. 아, 왜 따라다니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빨리 집이나 가야지. 거기 스탑. 핑크 머리 멈춰. 아, 우리 학교 선배님? 그래, 야. 너 아까 급식실에서 얼굴 찾은 남자애랑 같이 있던 애, 그 애 맞지? 그 남자애랑 친한 사이야? 아니 뭐 사귀는 사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스탑 됐고. 그 남자애 언니한테 소개 좀 시켜줄래? 내 취향이거든. 귀여운 강아지같이 생기기도 했고 여우같이 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그냥 마음에 들어 가지고 싶어졌어. 그게... 연락처는 없고 잘 모르는 사이예요. 뭐야? 지금 해달라는데 말이 많아. 그게 말이 돼? 하, 참나. 요즘 후배들 빠져가지고 맨손 확 잡아당겨서 얼굴 못쓰게 만들어줘야 정신 차리지? 그게 잘못했어요. 말만 하면 다야? 딱 돼. 이빨 날려줄 테니까. 괜찮아, 요루야? 뭐야, 그 바 아는 사이 맞네. 이름도 알고 있고, 이게 감히 모르는 척을 해? 그만하세요. 더 이상 요루를 괴롭히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니었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치려고? 때리려고? 때려봐, 때려봐! 안 돼! 가자! 빨리 가자! 우리도 가자! 참나! 참나, 어이없어, 진짜! 고마워, 도와줘서. 아하, 위험해 보여서. 근데... 응? 너 왜 하루 종일 날 따라다니는 거야? 아침에도 따라오고... 아깐 얘기 못 들었지만 꼭 들어야겠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 왜 안 떠나고 내 주위에서 서성거려? 그치만 이젠 난 돌아갈 곳이 없는 걸. 이젠 나한테 가족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향기. 어? 돌아갈 곳이 없는 것도 맞지만 너에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중독되는 향기가 있어. 다가오지 마. 난 너를 지키면서 옆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뭐라는 거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어디 아파? 빨갛게 누가 빨갛다고 그래? 지금 더워서 그런 거거든? 그런가? 어쨌든 요루야, 정식으로 소개할게. 나는 지호라고 해. 구지호. 구지호. 그래. 우리 엄마 아빠한텐 방금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줘. 알았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위험한 녀석 사라져서 다행이라니까. 아휴, 다행이야, 다행.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왔구나. 어떻게 된 거야? 저 녀석이 왜 여기 있어? 여보! 손 내리고! 엄마, 아빠, 인사해. 구지호야. 구지호? 오늘부터 우리 집에 며칠만 머물 거예요. 아니, 딸내미, 분명히 저 녀석은 내쫓기로 했잖아! 여보! 뭐라고 좀 해봐! 괴물 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너가 내쫓기로 했는데 왜 데리고 들어오는 거니? 그게 당분간 새 곳이 없다고 해서요. 가족들이 다 잡아먹혀서 돌아갈 것도 없고요.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 좀 머물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제가 갇혀있던 지하실도 좋아요. 여보, 어떡하지? 리아야, 어떡해!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녀석도 우리 딸의 간을 노릴 것도 아니고, 요루랑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천천히 이야기를 물어보죠. 그리고 이젠 가둬두지 않아도 되니까. 지하실은 지내기엔 좀 그렇고. 오빠 방에서 같이 지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난 혼자 자는 게 좋은데. 할 수 없잖아. 지 멋대로야. 단 며칠만이야, 알았지? 그럼 아주머니 아저씨, 며칠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맛없어. 내가 내는 지방이 가득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이젠 안 먹어. 그래?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때리려고 막 주먹 들고 그랬다니까. 걱정 마, 내가 혼내줄게. 감히 예쁜이들을 건드려? 그럼 그 녀석을 잡으려면 요루로 그 여자애를 먼저 잡아와야겠고.
요르르 어디 있어? 선배님 무슨 일로? 수업 끝났지? 나 좀 따라와. 네. 참나. 진짜 오빠 얘야. 너가 여루야? 네 남친은 어디 갔어? 남친이요? 저 남친 없는데요. 어허? 웬 거짓말이야. 어제 분명히 우리 위협했던 그 얼굴 천재 꽃미남 남자친구 있었잖아. 어디 호박같이 생긴 게 남자애는 꼬시고 다니고 우리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 아이 그래 어? 그래서 네 남자친구 어디냐고. 우리 예쁜 애들에게 위협을 했으니까 좀 낮아야 정신을 차리단 말이야. 걔는 제 남자친구가 아니거든요. 어쭈 이게 어디서 소리 질려. 아니, 너도 한번 맞아볼래? 요루야! 괜찮아? 뭐야 이 녀석들은. 아 뭐야 꽃미남이라며. 아 이 녀석 맞아? 톡톡. 아 진짜 나보다 10배는 못생겼구만. 톡톡톡톡. 저기 오빠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뭐? 그럼 어쨌든 너냐? 우리 예쁜 이들한테 위협을 했다는 녀석에? 요르는 보내줘. 어쭈 꼴에 여자 애들 앞이라 가오치 않는가 본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국구 초등학교 협회 일진 대장 망원경 선글라스야. 안돼 멈춰보죠. 어머 저 으르렁거리는 모습 좀 봐. 마치 한 마리의 짐승 같잖아. 저런 모습도 좀 매력있는걸? 어? 저게 뭐야? 어? 뭐야 저게? 꼬리? 그 괴물이다! 무서워! 댄젤로스! 굳이요. 나 먼저 집으로 갈게. 나 들어갈게. 너 왜 그러고 있어? 괜찮아? 너 아까 그 언니들 앞에서 꼬리 꺼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한테 괴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너 그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괜찮겠어? 나를 구해주려고 한 건 고맙지만 그래도... 요루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 그게 있잖아. 나 너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아무래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실은 그게... 나도 너만 보면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 좋아, 우리 사귀자. 그 대신 가족들한텐 비밀이야? 그래, 고마워. 좋아해, 요루야. 리아야, 밥 먹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야? 너희 둘 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둘 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 그럼 애들아 이제 밥 먹을까?
좋아, 당근이 아니야. 이런 날만 꿈꿔왔어. 내게 소중한 이 고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자. 뭐야, 지호 다 먹었네? 오빠! 요루야, 조용히 해. 오빠 지금 신성한 음식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당근만 먹다가 모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이 순간을 엄청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음미하면서 밥을 먹을 거라고. 암로미터 맥철이 빅자 빅자 빅자. 지호야, 이리 와. 지호야, 이리 와. 그래. 고마워. 왜? 이건 내 음식이야. 내가 할당받은 내 음식이라고. 어쩌라고. 당근이나 먹어. 먹고 나의 소중한 식사시간이었는데 나의 식사시간이. 그래 얘들아, 밥 먹자. 그래, 시끄럽게 수다 떨지 말고 빨리 밥 먹자. 네? 아유, 배부르다. 우와! 꼬리다! 꼬리가 엄청 풍성해! 그땐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감촉도 좋다. 그럼, 내 꼬리털은 장난 아니게 부드럽다고. 등 대고 안 잡아도 돼? 안 잡아도 돼. 완전 좋아. 잠이 슬슬 온다. 요루야. 잘 자. 아니, 나는 너 꼬리 베면서 자야겠다. 요루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응? 뭔데? 잘 봐. 자차! 요루야, 괜찮아? 이 벌레 녀석이? 와, 저기 봐. 별이 엄청 많아. 완전 예쁘다. 그러게, 오랜만에 별 보는 것 같네. 그 일이 있고 나선 처음으로 보는 거니까. 그 일이라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그 사건 말이야? 걱정 마. 앞으론 가족들이랑 내가 널 지켜줄게. 요루야, 이마 대봐. 어? 왜? 좋아해. 나도. 진짜 뭐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정체가 다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말 안 했잖아. 사람 일리 없어. 분명히 괴물인 거야. 어떻게 사람이 꼬리가 9개나 있겠어요? 9개? 설마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구미호 같은 거 그런 건가? 하마터면 우리 다 잡아먹힐 뻔했네. 분명 그 요루루인가 뭔가 걔도 잡아먹힐지도 모르지. 걔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선배. 구미호,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 아저씨 뭐야? 가게 가! 난 사냥꾼이야. 그럼 이야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 어? 요루야, 여긴... 언제까지 헌옷만 입을 순 없잖아. 내가 열심히 용돈 모은 걸로 옷 하나 사줄게. 들어가자. 지호야, 다 입었어? 다 입었어. 와, 이제 찍 인물이 사네.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생겼다니까. 근데 이제... 나도 돈 있는데.
아이, 내 이거는 내 선물이야. 괜찮아. 알았지? 고마워, 요르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옷만 입을게. 이 그럼 안 돼. 냄새 날 거야. 내가 딴 옷도 나중에 사줄게. 일단 계산하고 나갈까? 이리 와. 그래. 아, 완전 귀엽다. 이 팔찌 말이야? 완전 귀엽다. 내 스타일이야. 신경 쓰지 마. 난 다른 팔찌도 많거든. 얼른 계산이나 하자. 이거 얼마예요? 네, 계산 도와드릴게요. 3만원입니다. 아, 네, 여기요. 됐다. 계산 끝났어. 나가자. 알았어. 먼저 나가 있어. 그래, 알았어. 이거 하나 살게요. 아, 네. 아, 뭐 하길래 이렇게 늦게 나왔어?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뭐 아무렴 어때? 이제 집에 가자. 옷 제대로 된 거 걸치니까 좀 사람답고 잘생기고 그렇네? 하! 안 되겠다. 자, 치즈? 치즈? 방금 사진 찍은 거야. 나중에 보내줄게. 우리 커플 첫 사진이다, 그치? 그러게. 처음이야,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존재의 남자친구는 바로바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어둬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멋있나? 그럼 완전 멋있지. 누구 남친인데. 바로 요르르 남자친구잖아? 뭐해, 굳이요? 뭐지? 이 느낌은? 설마... 뭐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 밤에 공포로. 안 그러면 모르고 따지길래. 아하하. 굳이요. 안 오고 뭐해. 오지마! 뭐? 오지 말라고! 응? 왜 그래, 지호야? 이제부터 우린 모르는 사이야. 뭐? 굳이요! 아, 요르르 왔니? 뭐야? 지호랑 마지막으로 인사해. 마지막으로? 요르야. 지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이라니. 미안. 나 이제 여길 떠나. 뭐? 글쎄, 지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촌이 있었대잖니. 그래서 그 집으로 지금 가기로 했어. 멀리 간다고 하니까 요르르 너도 이제 다시 못 만날 테니 인사해. 거짓말.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뭐가 마지막이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조심히 가렴. 네. 진짜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갑자기 진짜? 뭐야? 이거 내가 아까 봤던 팔찌잖아. 설마 지호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그래. 갑자기 떠난다는 게 이상해. 이런 선물까지 준비했는 걸.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따라가봐야겠어. 엄마 지호는요? 어? 너 지금 울었니? 지호요, 지호 어딨어요? 지호 방금 나갔어. 뭐지?
여보, 오늘 저녁 먼저 먹어요. 나 잠깐 어디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뭔가 이상한데? 요루야, 미안해. 널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내가 떠나야 해. 우리 귀여운 새끼 구미호가 여기 있었구만. 하이, 그럼 우리 구미호 맛 좀 볼까? 더러운 사냥꾼 녀석, 너도 나와 같은 괴물이면서 왜 우릴 잡아먹는 거야? 오호, 같은 괴물이라니. 나는 사냥꾼, 너는 귀여운 먹잇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우린 급시 다르다고. 자, 긴 말할 거 없고, 다리? 아니면 꼬리? 아니면 귀? 어디 부위부터 뜯어줄까? 어? 내가 그냥 당해줄 것 같아? 아니, 이럴 수가. 새끼 구미호가 쏘는 빔따에 아무런 타격도 없다고. 넌 아직 어리니까 말이야. 어? 이젠 어떡하지? 어? 어딜 보는 거지? 이 비명 소리는 요루루! 인기척이 나서 뭔가 했더니 맛없는 인간이었구만. 그럼 계속 우리 귀여운 아기 구미호의 재롱 좀 볼까? 지효야. 요루야. 그럼 이제 우리 귀여운 새끼 구미호를 한번 먹어볼까?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절대로! 요루야, 죽으면 안 돼. 지우야, 나 죽을 건가 봐. 바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넌 꼭 살아야 해. 그래, 내가 널 살릴 거야.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무사해서. 요루야, 요루야, 정신 차려. 요루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요루야! 요루야? 사냥꾼이 요루를. 안 돼, 요루야! 죽으면 안 돼, 요루야! 정신 좀 차려봐! 제가 살릴게요. 뭐? 제 혼을 요루루한테 줄 거예요. 그럼 요루루는 살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럼 너는? 요루루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아요. 무엇보다 모든 건 제 탓이니까요. 요루야, 사랑했어. 요루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오이, 내 동생. 엄마, 아빠.
머리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호를 따라갔다가 괴물한테 총에 맞고 그 다음에 쓰러진 것 같은데? 그리고 지호, 지호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 있을게. 요루야,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지호는요? 요루야, 엄마 말 잘 들어? 구미호는 몸 안에서 구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그런데요? 그리고 구미호들은 그 구슬에 여러 가지 혼을 담을 수 있어. 힘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 또한 담을 수 있단다. 생명? 그래, 그리고 그 생명이 담긴 구슬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구미호는 점점 죽는단다. 설마... 지호가 널 대신해서... 지금 지호 어딨어요? 요리야, 일단 지금 깼잖아. 어딨냐고요! 대체 왜 그랬어? 왜 날 살렸어? 요루야,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거야. 잘 들었어. 정말로 진짜 죽는 거야?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난 다 괜찮아. 처음이었어. 지호야! 책상 밑 서랍을 찾아봐. 거기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적혀있어. 지호야! 지호야! 사랑해. 잘 지내. 나도... 요루야, 난 널 만나서 모든 걸 처음 해봤어. 나는 널 만나서 처음으로 선물이라는 걸 받아봤고, 처음으로 위로도 받아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봤어. 난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넌 나에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사랑해. 그리고 잘 지내. 다 됐다. 요루야, 인사할 거지? 네. 엄마는 먼저 내려갈게.